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에 다니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구두를 20대 때부터 즐겨 신었었고, 직업 특성상 평소 구두를 신고 다닙니다. 예전부터 발모양이 틀어져 있었지만 통증이 없어서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몇년 전부터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진짜 무지개반증이라고 하더라고요. 빠른 시일 내로 수술하면 좋겠지만 수술 받으면 흉터가 생기고 구두 신기 힘들다고 하던데 이게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무지개반증을 수술 없이 치료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환자분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외래에서 환자분들이 찾아오실 때마다 그리고 인터넷상으로도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안타깝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지외반증의 유일한 치료는 교정수술밖에 없습니다. 이미 미국에서 세 차례 임상 코호트 실험을 거쳤는데 먹는 약이라던가 보조기 등은 악화를 6개월 정도 예방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계속 진행하고 그리고 약과 주사, 보조기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결국에는 수술로서 교정을 하여야 무지외반증의 치료가 완전히 끝났음을 이미 결론 지었습니다. 이 무지외반증 수술을 시행할 때 신발의 닿는 면을 피해서 수술 부위를 결정한다면 상처에 대한 고민 없이 수술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희 병원에서 매년 많은 건수의 무지외반증 수술을 시행하고 있지만 자신 있게 말씀드려서 단한 명도 피부에 대한 문제를 호소하신 분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환자분께서 생각하시는 상처에 대한 걱정은 알려지신 것보다 또는 이해하신 것보다 훨씬 적은 비율로 일어납니다. 오히려 무지외반증 수술을 하시게 되면 수술 후에 발가락 관절 운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지외반증 수술 후 발가락 운동 각도의 감소는 대략 15%의 환자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발가락 운동 각도가 감소하게 되면 이것은 후에 발가락의 기능에도 문제가 생기고 지속적인 통증의 원인이 되는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의료진과 상의하여서 수술을 잘 선택한다면 편안한 발, 아프지 않은 발로 환자분의 발을 고칠 수 있습니다.